삼성TV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간이 벌써 올로 접어들었네요.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. 산에 오니까 모기들도 이제 달라들고 날파리들이 맹맹거리면서 산행하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집니다. 삼성이 산행을 한 지가 그동안 한 4년이 흘렀는데 가실에 뭐 버스 타는 거 외에는 특별히 산에 올 일이 없었는데 지인들께서 산에 가면 산삼도 좀 캐고 그러지 마노 하도 그렇게 사서 오늘 또 산에 한번 와 봤습니다. 뭐 전생에 업보를 좀 상당히 쌓아야 산삼이 보인다 하는데 있을랑가 없을랑가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그러면 지금부터 힘차게 고지 앞으로 하겠습니다. 계곡을 중심으로 양쪽 경사진 곳을 타겟팅해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꼭 뭔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? 혹시 전문가님들 보시고 코멘트라도 날려주시면 억수로 도움될 긴데 참 아쉽네요.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동양한 지식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네요. 돈만 좀 있으면 마 사먹고 말 낀데 삼성이 풀 해설이 참. 햇미등 눈을 해감시로 헤매던 끝에 삼성의 시야에 들어온 다섯잎. 에라이, 오가피입니다. 그 옆에는 천남성이 자리 잡고 쓰는 삼성한테 보고를 채우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이 넓고 넓은 산 중에서 그것도 오가피와 천남성이 페이크를 치는 와중에 당최 삼은 어찌 찾아야 하는 기고. 벌써 2시간째 산삼을 한번 찾아보려고 숨바꼭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오늘따라 날씨는 와 이리도 없노. 와 덥다 더워. 요놈의 산삼이 무엇인지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계속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.
에라이, 또 오가피네요. 이게 가족 사는 게 얼마나 좋겠노. 에이씨, 오씨, 요놈의 오가피. 오늘 엄청 시리 구경을 많이 하는구만. 어? 저거는 뭐시고? 오아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? 오메, 삼성이 약간 뻥쳐가지고 카메라까지 흔들리고 난립니다. 와, 육군 줄 알고 가슴이 터질 뻔했다 이거. 상구짜리 두 개가 고마 한 자리에 붙어있네. 이거 상구 쌍대삼이라 하는 건데 쌍대삼은 구경하기가 좀 어렵다 않겁니까? 일단 삼이 보이노? 주변에 식구들도 우르르 모여있다 카던데 도대체 잘 안 보이노? 이마들은 어디 가출을 했나? 아이 뭐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나? 와 둘이만 딸랑이노? 아무튼 너그 둘은 오늘 운빨이 적게 안 좋다고 생각해라마. 삼촌이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바로 산신령께 절을 올립니다. 산신령님 감사 따블로 드립니다요. 이 팔이 안 다칠라고 나무가지를 꺾어갖고 받침대를 해놓고 세심을 합니다. 흙은 V자 형태로 했어요. 양쪽을 살살 긁어냅니다. 텔레비에서 본 대로 밑둥을 손으로 찔러갖고 살살 훑어내 볼락 하는데 코 만나게 바로 뽑힐 뻔해요. 와, 그런데 이게 상구고 꽃대도 있구만은 무엇이 이러장노? 나름 내두에 있는 주름을 세알려 보지만 뭐 몇 년 정도 되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 겐토로 한 7, 8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. 아싸! 삼성도 드디어 산삼을 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기분이 째집니다. 딸랑 한개라서 고민은 좀 했습니다만 바로 서울 갈 준비를 합니다. 삼성이 백수 생활을 하는데도 말없이 지키만 보고 계시는 만화님께 진상을 하려고 말입니다. 혹시 다음에 만나는 녀석은 현장에서 바로 꿀꺽해야 하겠습니다. 삼성의 첫 삼상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